시스템을 열 사람 맞죠? 그게 모든 그 자체 퇴계치래 그런 상황이죠. 뭐 그것만 뒤집으면 꼼짝 못해요. 퇴계치 다 들어와요. 모든 게. 그러니까 각 곳에서 어떻게 예산 그런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 안 돼요. 퇴계치니까 예산치래요. 예산치래요. 아이돌 보내주니까 부여에서 축제를 했는데 아이돌 그룹이 왔어. 어디에? 부여에서. 그런데 요 뒷줄에 카메라를 두고 젊은 여학생들 쫙 섰는데 서울에서 내려왔대. 팬클럽들 이만한 거. 그러더니 아저씨 좀 비켜주세요. 그래서 이러고 봤다는 게. 야, 이게 약간 완전히 이거는 근데 그 잠금 장치가 결국은 미비해서 생긴 것 같아요.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네, 누가 지금. 그렇지. 시스템 오류야. 그냥 힘 그 창이 뜨네. 예, 명절 잘 쉬셨습니까? 네. 금일 사야를 맡은 김승희 원내 부대표입니다. 오늘 긴급 의총에 참석해 주신 그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긴급 의총은 추석 명절 직전에 전격적으로 강행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논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에 대해 검찰을 동원하여 야당을 겁박한 문재인 정권의 야당 탄압을 규탄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지난주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관련 군사 합의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예, 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또 보내셨고 또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준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아마 추석 연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추석은 대한민국 최대 명절로서 우리 국민들이 정겨운 가족들과 이웃들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에 뭐라도 가져올 것처럼 평양으로 워싱턴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안보는 무장해제, 경제는 파탄 시기인 것 뿐입니다. 이 정권이 NL을 포기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서도 문재인 정권에 이렇게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폭 사태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장병들은 목숨으로서 피로서 지켜온 NL이었습니다. 이런 NL 문재인 정권은 일순간에 놓아버렸던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방적으로 국민적 공감과 또 국회 차원에서의 아무런 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NL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에 우리 심재철 의원 씨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 두 사람과 수사관 11명이 함께 와서 심재철 의원 씨를 벌집 수술 놓듯이 수술해놨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은 또 국가안보나 국가기밀을 유출시켜서 심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해 준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한 우려를 검찰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얼마 전 대법원 연구관에 연구보고서 기밀 유출 건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 기각했었습니다. 법원도 정말 줏대없고 형편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죠. 심재철 의원 씨를 이 보좌진들은 정기 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인 기재위원실로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 그런 행위 자체를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이것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에 상당히 기획되고 의도된 그런 야당 탄압행위라는 걸 명백하게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인식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군사 분계선상의 정찰 자선을 일거의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또 서북 도서에 피로써 지켜온 NL을 또 우리 해병대 장병 전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킨 그런 가운데도 이 평화 안보만 애처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가서 미국에 가서 할 이야기는 왜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에서는 왜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이중적인 한마디로 대국민, 대한민국 국민 갱시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되고 무슨 결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은 일사불란하게 자신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는 식으로
미국에 가서는 미국 언론인들, 미국 대통령 앞에서는 자기가 김정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을 갱시하고 무시하는 자세고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긴급 보충을 통해서 안보를 포기한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군사 합의서 내용을 대한민국 최초의 군사, 최고의 군사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입장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서 우리는 결코 좌시하고 또 묵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청을 통해서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서 앞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리면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석 전에 당협위원장 그 일괄 사퇴를 비대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추석 전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을 바로잡고 쇄신하기 위해서 참 아프게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특정 그 어떤 개파나 아니면 또 어떤 뭐 인맥이나 이런 부분을 겨냥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사건을 드립니다만 그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공정성의 문제를 제1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강특위나 당무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나 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만일 흐트러진다면은 그것은 비대위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엄정하게 제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임명, 재위촉의 절차를 밟아서 당을 빠르게 안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심재천 의원님 사건에 대해서 뭐 원내대표님 자세히 말씀을 더 드려서 이야기 길게 이야기 드릴 건 없습니다만 이 사안은 뭐 다 아시다시피 심재천 의원님 개인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의회와 그 다음에 행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그 어떤 그 패러다임이나 아니면 방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야당 탄압이고 의회 권력의 무시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쓴 카 신용카드를 의원이 그것도 말하자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해서 못 볼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것을 막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빨리 그야말로 스스로 민주정부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그리고 스스로 말하자면 국민이 주권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의회에 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료를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보고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이 열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자면 자의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해서 의원 사무실에까지 와서 이렇게 그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서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일을 벌리는지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만 더 짤막하게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합니다. 하나는 남북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평화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평화는 반드시 우리가 획득해야 될 가치고 또 체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평화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편히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히 잘 살기 위한 평화가 아니면 그 평화는 강제된 평화고 굉장히 불안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핵을 이고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핵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또 어떤 말하자면 그 목적에서 그 만들어졌건 간에 그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화체제의 구축은 반드시 핵폐기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서 평화의 방관자니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왜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가 하면은 잘 살기 위한 평화를 해야 되는데 잘 살기 위한 평화를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북핵 문제가 마치 말하자면 이 오히려 뒤로 가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평화체제가 오고 난 다음에 남북 간의 물자와 산업과 그 다음에 모든 그 다음에 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고 했을 때 남쪽에 있는 우리 전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계기업을 비롯한 제조업들이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당연히 생산기지를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북쪽의 노동력은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면 도대체 남쪽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비롯한 이 노동 일자리와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와 그 다음에 그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분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하자면 평화를 이야기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본업체계가 어떻게 돼야 되고 남쪽에서의 일자리를 갖다 유지하기 위한 산업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면밀한 고민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 고민은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평화를 이야기를 하느라고 자 평화 마치 그렇게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그 평화가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북핵이 있어도 괜찮고 한국의 남쪽의 산업이 전부 북쪽으로 옮겨가도 괜찮고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괜찮고 그런 평화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닌 겁니다.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잘 살기 위한 평화 마음 놓고 편히 살기 위한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반평화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 답답한 것은 제가 추석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들께서 아직 잘 정보를 다 취득을 하지 못하셔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일방적인 그 평화라는 그 말 속에 이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대통령 말씀에 제 귀에 크게 들리는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다시 하면 그만이다라는 것. 제 마음에 굉장히 걸렸습니다. 왜 걸렸는가 하면 지금 북한은 그냥 말하자면 하나의 그 철없는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로서 나름대로의 그 체제를 갖추고 있고 정보력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전략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그 다음에 선거라는 메커니즘, 선거라는 제도가 가진 그 메커니즘이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 운영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그 패권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속에서 그야말로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다는 감을 제가 받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제재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제재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뭐 미국 쪽의 선제 공격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지금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야 이거 우리가 이래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저한테 귀에 굉장히 그 무겁게 다가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국에서의 언론이 지금보다 자유로운 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 웃으시는 분들도 이제 미소를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통령께서 권력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검찰 권력이 토지 택지 개발 관련해서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서는 고발이 있었음에도 수사를 안 하고 드루킹 사건 같은 데는 증거가 다 소실될 때까지 가만히 있던 검찰이 의원 사무실을 갖다가 압수수색하겠다고 덤벼듭니다. 이런 권력의 한국의 권력 행사가 이런데 언론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광고주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가 있는데 그리고 그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를 아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로 자유롭게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다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말하자면 지금보다 자유로운 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왜 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권력의 메커니즘,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행사되는 행태가 어떤지를 좀 더 한번 깊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린다는 게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이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심재철 의원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보도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 추진비가 청와대에서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들을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업추비는 시간과 장소가 제한이 됩니다. 심야 11시 이후 심야에는 안 되고 또 공휴일 토요일에도 안 되고 주말에도 안 되고 장소는 뭐 술집 같은 거 안 되고 그런데 실제 제가 지금 접근한 자료를 보니까 무슨 뭐 와인바, 이자카야, 막걸리, 뭐 주점 이런 데들이 두둑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못된 것들 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다음에 또 뭐 고발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살펴본 자료가 저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는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저는 알 권리를 당연히 지켜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접촉한 것이 과연 비인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미 기재부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았고 그 발급받은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우연히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비인가 정보에 접근을 했다. 심지어는 뭐 국가 기밀이다.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다 얘기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게 무슨 업체비가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우리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업체비는 그리고 또 전부 다 저 영수증을 다 붙여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재정 정보망은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 보면 충분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명하고요. 그리고 신창현이는 보름이 지났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은데 저는 나흘 고발된 지 나흘 만에
검사한테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 부동산 개발 계획을 통째로 이렇게 시장에 흘리는 것하고 업취비랄지 세금 내역을 따져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무겁습니까? 이런 점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과연 검찰이 혼자 판단을 했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압수수색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했을까? 오늘 여러분들 자료에서 보시듯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우월하다 라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적폐다, 과거 정부 것은 무조건 잘못했다, 적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청와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면은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압수수색하고 고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회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은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심의원 뭐 압수영장 나왔는데 이게 뭐지? 최소한 저한테 물어라도 보든지 아니면 저는 뭐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나 영장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저 절차에 응하는 게 좋겠네. 뭐라도 단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이것은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정부의 잘못된 세금 사용, 예산 사용들 분명히 따져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접근을 했고 국가 안위에 관하거나 기밀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쓴 것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구만 나옵니다. 비서실에서 썼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동선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동선이 나타난다, 국가의 안위가 관계된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김병준 위원장님은 지금 남북관계 관련해서 외교 대미 외교 특사를 조금 좀 보내시셨으면 직접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실정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서 종전선언은 취소할 수 있다. 제재하다가 완화했다가 비핵화가 안 되면 다시 강화하면 된다. 아니면 말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는 거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기억하면서 이 남북관계를 주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료 여러분들의 의원님 여러분들의 사랑에 관심을 드립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야당 탄핵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는 시간입니다. 여야를 넘어서 입법부를 향한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태도가 드러난 이번 사건을 강력 규탄하는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네, 비대위원님과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는 피켓을 들어주시고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선창한 구호에 기본으로 세 번 지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 앞에요. 규탄한다, 수사하라, 규탄한다, 따져보자 세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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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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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할 권리 봉쇄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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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추비가 기밀인가 혈세 내역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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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들기까지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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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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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라!
규탄한다. 업추비가 기밀인가? 혈세내어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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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석 연휴 시작할 바로 그 순간 21일 날 신대출 모집 앞서서의 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모여서 신대출 5원실로 모여달라는 전통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명절 연휴 시작해서 다들 의정활동, 지역활동 바쁘실 텐데 여러분께서 와주셔서 끝까지 압수수색 끝날 때까지 심재철 의원님과 함께 이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행동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우리 추경호 간사를 포함한 기재 의원님들 그리고 긴급하게 같이 동참해 주신 김승희, 김순례 의원님 이제 이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할 때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업무 추진비가 국가기밀인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은 국가기밀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이 알으셔야 할 권리다. 따라서 국민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회가 반드시 낱낱이 파헤쳐서 국민에게 보고 드려야 하는데 이를 막고자 하는 정권의 치졸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전당원과 함께 이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해서 대정부 질의와 국정감사 그리고 상임위 활동에서 우리 기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재의 즉각적인 이 소집 요구뿐만 아니라 법사위 운영위에서도 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 요구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전당원이 다 같이 대응한다라는 정확한 우리 입장을 견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심재철 의원님과 우리 당 지도부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반드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싸움을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다음 수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